여러분 창조론과 엔드타임을 이렇게 병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샘, 노아, 족보를 찾아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론과 종말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창조론이 처음부터 잘못 꼬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잘못 끼게 되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시작하는데 첫 단추에 진화론이 들어갔다. 진화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괴물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혼합해서 갖다 붙인 신학이죠. 진화론과 창조론을 갖다 붙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비교적 유능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전능하신가. 비교적 유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전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갖다 붙여서 짬뽕 신학을 만들어. 이거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괴물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그 괴물 신학을 아주 확신 있게 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 혼돈에 빠져.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저도. 그러니까 창조론이 꿰니까 첫 단추, 그 다음 단추는 약간 비틀어지니까 모르겠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 완전 비틀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들키잖아요. 목사님이 그거 아니잖아. 그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종말론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6.1 창조와 6천년 젊은 지구, 인류 6천년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고요. 한 천년이 또 준비되어 있죠. 6천년 바로 다음에 천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식을 위한 천년이죠. 그렇게 해서 6.1 창조와 7.1 안식일 그리고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서 마지막 일곱째 끝날의 면제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면제년 또 뭐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면제년은 뭔가 7년이 끝난 다음에 한 년, 1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러나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건 7년 안국과 관계가 없는 거죠? 7년 안국 다음에 면제년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거를 찾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보여줄까요? 한번 따라서 역대 연대. 자, 역대 연대는 창세기 5장하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셈으로부터 나오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죠. 이 역대 연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역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역대 연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담이 누구 때까지 살았을까? 샘과 노아는 누구 때까지 살았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억지로 성경을 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앞으로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고 너를 그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랬는데 아벨이 죽었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여. 이제 그런 그것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프스 목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풀려요. 예, 그러니까 국제신학연구원은 바로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버릴 거예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시며 누가 정하셨다고?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연대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아담이 어느 때 만들어지고 아담이 타락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중요한 천년 정도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 봐요. 노아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은 BC 4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이 4114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김명현 박사님이 만든 인류 역사 계보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수직적으로 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긴 4000년, 그 다음에 노아는 3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3000년.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면, 다시 지워서 할게요.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담, 노아, 다윗. 자, 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 그러면 4000년 만에, 1000년 만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자, 아담 1000년 정도 지나니까 3058년에 노아가 나오고, 아, 아브라함이 또 나왔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2000년대 나오죠. 노아는 3000년. 아담은 40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다윗은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4000년 동안 1000년 간격으로 아담을 시작으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그 중간에 또 중요한 인물이 또 있어요. 이건 내가 노란색 표시해 볼게요. 그 중요한 인물이 500년마다 또 나와요. 자, 에녹이 나와요.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2458년에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나면 600세 홍수가 있었죠. 이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과 1000년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와요. 1628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 500년 때, 정확하게 500년이죠. 500년 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인물들이 500년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카톨릭이 590년에 정식으로 이 카톨릭이 만들어집니다. 교황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00년대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유럽을 중심으로 동방정교회가 나와서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리가 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 유명한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것도 500년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카톨릭이 500년대 나오고, 동방정교회가 1000년도에 나오고, 종교개혁이 1500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종교다원주의죠. 2020년도에 종교다원주의 WCC와 1948년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00년 가까이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뭘 하나 좀 할게요. 그려볼게요. 자, 야, 이게 선이 잘 그려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맞는 거예요. 어제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죠. 첫 번째 빛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빛. 그 다음에 물을 창조했죠. 땅을 창조했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니까 땅하고 물하고 순서가 바뀐 것 같던데, 아무튼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그 다음에 해달별. 해달별이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육식동물이죠. 이해는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창조하시고 이래 된 날을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일은 왜 6일일까? 어떤 그 아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어느 책에 나오는데, 이제 꼬마 둘이에요. 여자아이가 이제 있고 남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정말 6일? 이렇게 물어봐요. 뭐 6일? 하나님이 6일 만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학생이. 그러니까 남학생이 6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꼬마 아이가 6일이라니까 약간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남자 꼬마가 정말 6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니까! 이제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 이렇게 하면 자꾸. 그냥 믿으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남자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자아이가 왜 6일이나 걸렸을까? 왜 6일이나 걸렸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6일이나 걸렸을까? 그러니까 이 아기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그랬죠. 성경은 왜라고 물어야 된다고. 어떻게라고 물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왜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6일 동안 만들었지? 이라가 아니야. 근데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모른 줄 알았어. 이 아이가 의심하고, 정말 6일 만에 하나님 창조했다고? 라고 하면서 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그건 무조건 믿어. 믿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왜 6일 만에 창조했을까? 아니, 하루면 안 돼? 그죠? 아니, 한 시간이면 안 돼?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 아니, 1분도 안 걸리지. 빛 생겨. 땅 생겨. 못 생겨. 해달별 생겨. 할 수 있죠? 근데 왜 6일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6일일까? 거기에 질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6천년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김명현 박사님이 만들어온 이 성경과학연구소에서 만든 이 엄청난 인류 역사의 계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계보입니다. 이거를 보세요. 빛, 물, 땅, 그죠? 별, 생물, 사람, 안식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밑에 보이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목사님, 빛은 뭐고 해달별은 뭔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네, 빛은 본질입니다. 해달별은 나중이에요. 그 빛을 바른 발광체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빛이 있어야 해달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근데 해달별은 광명체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줘야겠는데 창세기 1장 16절 보세요. 자, 해달별을 만들었는데 큰 광명체가 있고 두 큰 광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낮을 주관. 뭐예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낮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해.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달. 토끼 두 마리가 방아 찧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인데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구를 더 먼저 만들었을까요? 해를 더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물과 땅이 있죠. 그죠? 땅이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두 번째 날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하고 물이 만들어야 되니까. 물하고 땅이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지구겠죠. 그 다음에 별을 만들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물, 물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물고기를 만들 수 있고, 위쪽에 새를 만들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날에는 사람과, 육식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했어요. 자, 이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아까 봤던 수직표로 보면 훨씬 더 쉬워서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았는지 전부 다 나와있죠. 셋은 912세를 살았고, 아담은 910세를 살았어요.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그러니까 그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산 거예요. 예.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셈이 600세를 살았죠. 그때부터 438년, 433년 쭉 수명이 줄어들죠. 데라가 209년을 살았으니까 수명이 쭉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쭉 수명이 줄어들어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음식과 염대를 가르쳐드린가 제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제는 천년을 살았고 뭘 먹었죠? 식물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뭘 먹었다고 그랬죠? 열매를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 때는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식물을 먹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는 뭘 먹었죠? 고기를 먹게 됐어요. 고기.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죠. 예,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재 여기인데 현재가 여기예요. 안식되기 전에 현재 2020년으로 나눠 지금 21년이죠. 이건 작년에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니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면 여기 천년왕국이죠.
여기 천년왕국 때는 다시 열매를 먹게 돼요. 이제 이 지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다고 그랬죠. 연대를 정하셨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 공부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도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예, 귀환법이 생깁니다. 귀환법. 이스라엘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웠고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생긴다고. 그 귀환법은 알리아죠. 알리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리아 귀환법이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 AD 30년부터 1950년까지 몇 년이냐면 1920년이 돼요. 1920년이 되는데 이것을 뒤쪽으로 AD 30년부터 뒤쪽으로 가면 야곱의 출생 연도를 보면 2110년인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정확하게 192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기한법,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기한법이 1950년인데 1920년이 지났고 야곱의 출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920년이란 말이에요. 계산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AD와 BC 사이는 0년이기 때문에 00이라는 게 없어요. AD 1년, BC 1년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사야 40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40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벌을 배나 받았다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여기 받았느니라. 배나가 떨어졌어요. 에스더가 치면서 빼졌나 봐요. 벌을 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배나, 여기서 배나. 이 배는 곱하기 2죠. 곱하기 2를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또 가요. 그림으로 여기 야곱의 출생 연도와 예수님까지 가서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이 예,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1950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은 이루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씀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랍족 속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야곱부터가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이야 두 세 명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언약 백성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20년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짬뽕 신학입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우면서도 또 목사가 돼서 가르치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대를,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6일이나 왜 6일이 걸렸을까? 6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6천년 역사 후에 또 한 천년을 준비했다, 안식천년을 준비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6일 창조, 6천년 역사. 이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창조, 6천년 역사.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천년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창조와 7일 안식은 6천년 역사와 천년 왕국을 그대로 대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에스겔 4장 6절 보세요. 그 수가창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유대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네. 40일 동안 오른쪽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가 1년이니라. 다시 하루가 1년이니라. 하루가 천년, 하루가 1년의 개념이 애언을 푸는 열쇠예요. 애언을 푸는 열쇠라고. 하루가 천년이다. 하루가 1년이다. 아시겠죠? 왜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왜 목사님 이게 그러면 안 맞나요? 여기 봐봐. 좀 하나님께서 좀 정확하게 아담 타락이 4천년 정확하게 하고 노아가 3천년에 태어나면 될 텐데 노아는 3058년에 태어났죠? 58년. 자 봐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8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66년이죠. 2000년이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166년이 토울이 있고 다윗은 1000년이 아니고 1040년이잖아요. 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예, AD 4년이에요. BC 4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날이 정확하게 0년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어떤 6년이라고 그러고 4년이라고 2년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정설은 4년으로 봐요. BC 4년. 자, 그 다음에 지금 2021년이잖아요. 역사가 21년이 지났어요. 6천년 중에서 2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어? 목사님이 6천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년이 빼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이 지난 거예요.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이 우리 달력이.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보세요. 딱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도 2000년에 와셨겠죠. 예? 휴거가 2000년에 있었겠죠. 근데 이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좀 써드리면 이것을 트랜지션 피리어드. 피어리어드. 내가 영어로 잘 못 써. 영어 안 씁니다. 나는 낮에 영어를 배워도 밤에 영어 쓰라면 지렁이 겨가버려요. 근데 낮에는 잘 써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지션 피어리어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전환기 그래요. 다시 전환기. 정확하게 천년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면 돌 텐데. 그러니까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면 돌 텐데 6000년 역사에 약간의 전환기를 둔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과 돌아가는 그때 그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년이에요. 예, 네, 거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니까 자 다시 볼까요? 자, 이 시간들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보세요. 예, 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다 그렇죠? 예, 이런 결과로 우리는 지금 어느 때가 다가왔다? 바로 이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때 역사의 마지막 6천년이 다가왔는데 이때 마감의 시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트랜지션 피어리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환기 때문에 날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떨어지지 않아요. 역사의 역대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날짜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환기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애는 오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세대, 무화과나무 마지막 세대. 그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궤도, 이 비밀, 예수님의 조직 1급 비밀을 여러분 들여다본 거예요. 예. 이 그림만 보면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했는지 6일 창조와 6천년 역사가 다 나와요. 여기 보세요. 대홍수가 있었죠. 대홍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이집트 모세 출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시대 있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바벨론. 바벨론 망하죠. 페르시아 다시 돌려보내죠. 바벨론 강가 따라따라따따라라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가, 예, 고레스가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리스가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예, 먹어버려.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동, 그 다음에 철, 이렇게 이런 시대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시대예요. 로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WCC가 만들어지고 배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박용민 목사와 함께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있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닫는 박수의 영과 빵빠레를 울려라. 자, 그래서